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예술의 밤 진행을 맡은 예술가 김민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쁨과 아름다움을 나누고 싶은 예술학회 드리픈 분들과 함께 정말 정말 어렵게 모셔오신 금송 드리민 선생님들과 품격 있게 그림에 대해 감상하는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말 어렵게 모신 드리핀 분들 알렉스, 윤성 선생님, 준호 선생님, 동윤님, 알렉스예요. 차준호님, 아 주창훈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모시다 보니까 이분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아 지금 가면 되나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주창욱님 그리고 이제 주창욱님을 도와주시는 제가 협 협의 형사님까지 저희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시죠. 아 그렇죠. 좋아요. 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그럼 첫 번째 작품 먼저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작품은 와 너무 잘생겼다. 바로 환윤성 선생님 작품인데요. 네, 환이요? 환윤성이요? 저 할 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널 너무 사랑아 할 말 하시라고. 아, 그렇죠, 저희끼리만 그렇죠. 품격을 칩시다. 아유 그래. 와, 너무 잘 품격 있는 거 우리니까. 윤성님의 개인 티저의 달빛 배경과 빨간 눈 이 차 키를 드는 이 차 키를 보아하니까 차가 한 5억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쌍꺼풀 라인 같은 것도 정말 디테일해요. 이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좋아요. 그러면 이 작품에게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아, 그렇죠. 황 선생님께서 그 이 작품을 네. 그려주신 선생님께 한마디. 작품 is beautiful. Oh my god. Oh my god. So 너무 너무 멋있어. 그리고 너무 너무 멋있어. 너무 너무 사랑하고 역시 황자랄. 그 선생님이 아직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골드 핸드 감사합니다. 땡큐 어메이징 핸드. 두 번째 작품 네. 모시겠습니다. 아마 이게 아마 최고의 작품이지 않을까. 나면 민서다. 빵. 진짜 사진 같다. 진짜 사진 같다. 표현 똑같아. 그쵸. 이제 작품 설명을 해드리자면 컨셉포트에서 이제 민서가 바로 튀어나올 것 같은 디테일이 포인트고요. 특히 이번 빌런의 포인트였던 이 주근깨를 극사실주의로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사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봐도 민서야. 이건 근데 진짜 소장하고 싶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소장을 하겠습니다. 민서도 한번 한마디 하시죠. 아 이거는 제가 숙소에 가져가서 침대 옆에 놔두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작품 제가 한번 아 대박인 것 같습니다. 와, 너무 뒤에 제 이름이 바로 이현. 와 귀여워. 애기가 한 명 있는데요. 네, 이 작품을 이제 소개해드리자면은 개인 트레일러 부분에 이제 캐릭터화를 했는데 의상 밧줄, 거미줄 같은 디테일을 살린 작품이라고. 진짜 디테일한 건 협이 형의 그 심통난 표정까지 완벽히 했어. 전 그냥 그렇게 생긴 거예요. 입술이 두께까지. 이 두께가 좀 튀어나온 이 입술을 정말 정말 잘 표현하셨어요. 근데 진짜 너무 귀엽다. 느낌이 딱 제 느낌. 여기 점도 있고 이 뾰루퉁한 기분 안 좋아 보이는 표정. 표정도 완전 디테일하게 잘 살리셨고. 표정도요? 표정도. 고품격. 네, MBTI T여서 그렇습니다. 진짜 잘 그리신다. 와, 진짜 귀엽다. 드리밍 분들의 이 한계는 어디일까? 없죠. 없죠. 귀여워서 좋아하는 스타일. 봤어, 뭔가? 드리밍 분들의 한계는 어디일까? 없죠. 네, 다음 작품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 또한 이 저랑 뭔가 같은 결인데요. 알렉스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우와! 우와! 와우! 빌런과 어울리는 다크함을 잘 표현했고요. 금방이라도 알렉스가 튀어나올 것 같은 작품을 이런 디테일 혹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아 그냥 Baby vs. Serious네요. 아 여기 드리밍이라는 글자도 써있네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Baby vs. Serious도 아니 제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물었네요. 품격을 좀 지키십시오. 품격을 정말 당신이에요. 당신 당신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 사진 볼까? 아니 사진이래. 지금 방금 착각했어. 방금 착각했어 진짜. 와 이거 봐. 동윤 선생님께서도 방금 우리 렉스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우리 아가 렉스를 이렇게 그려주시다니. 저를 이렇게 한층 더 완벽하게 그려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히트작들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작품은 네. 정말 강력한 작품인 것 강력하다. 같은데 강력하다. 두둥. 되게 위험있다. 작품 이름이 차준호인데요. 이제 이 머리카락과 이 점포에 펄까지 디테일을 살린 돋보인 작품이고 이 명암을 그대로 살려냈어요. 심지어 여기는 머리 핀까지 디테일을 살려주셨습니다. 뭔가 순정 만화의 남신 캐릭터 같아. 남신 캐릭터. 와 근데 진짜 소름인 거 알려줄까요? 그냥 저만 아는 제 얼굴에 비대칭이나 눈 앞에 다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준호답다. 그냥 똑같아요. 제 눈썹 위치도 다르거든요. 근데 눈썹 위치도 똑같아요. 제가 또 예술가로서 이런 거 정말 살리기 어렵거든요. 보셨잖아요. 아, 그쵸.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다크앤블랙으로 하는 게 다크앤블랙은 뭐예요? 왜 자꾸 저를 이렇게 울지마. 제가 이 사진을 받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요. 네, 정말 휴지 없나요? 아, 지금 눈이 메말라 계세요. 뭐지 이거? 정말 또 준호 씨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또 이렇게 감동을 도감을 넣어야지 눈물처럼 나올 거야. 잠시만요. 장갑으로 닦아주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비행기 타야 돼서 시간이 없거든요. 아, 저희 그 바쁜 상황이어서 다음 일정도 있어요. 아니, 그 뭐 가실 분은 먼저 가세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거 제 방 안에 꼭 놓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잘 살고 있어. 야, 민서야, 너 되게 귀엽다. 야, 좀 추억에 가져가지 말라고요. 멋있게 좀 가져와. 그림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아, 민서야, 저봐, 민서야, 잠깐만. 이렇게 숨겨도 충분히 숨겨지는데 왜 굳이. 제가 아직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음 작품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밤. 와. 작품은 주창욱인데요. 창욱인 컨트롤 능력인 시간. 이 시계를 정말 잘 표현해 주셨어요. 의상 물론 신발의 디테일까지. 그리고 창욱이 형이 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눈 밑에 점이 있죠. 눈 밑에 점을 이렇게 완전 디테일하게. 다리 봐라, 다리. 자, 기록치 봐. 근데 이거 보니까 만화책 표지 같아요.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기법이 정말 어려운 기법이에요. 죄송한데 어떤 기법인데? 이게 알방가르다 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 이런 거 잘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창욱 씨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를 이렇게 너무 예쁘게 그려주시고 시계를 들고 있는 디테일까지 이렇게까지 예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네. 이 작품은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 바로 김동윤이라는 작품입니다. 우와. 아. 잠깐만, 이 사람 뭔가 제가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잡아가야 될 것 같아. 지금은 일중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이 작품은 종이 배경에 연필로 스케치한 느낌인 센스가 돋보이는 작품이고 흑백 배경이지만 명암을 잘 살린 대박이에요. 혹시 밑에 그 숫자 현상금인가요? 1800 코끝이 뭔가 운 듯한 느낌이 제가 동윤이가 옛날에 울었을 때를 봤거든요. 그 운 직후의 동윤이랑 똑같아요. 제가 본 스케치 중에서는 정말 세계 최고가 아닌가. 그쵸. 저보다 나은데요, 이 친구가? 이게 여기 있을 분들이 아니고 지금 세계적으로 전 시간에 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분들이랑 또 따로 미팅을 좀 해볼 예정이에요. 해볼 예정이거든요. 왜 혼자 하세요? 저희도 같이. 왜냐면 그 대주주로. 그렇죠. 이제는 이제 저희가 완전체의 모습을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모임이죠. 그렇죠. 저희의 모임을 항상 하는데 그 모임을 그려주신 드리밍 분들이 또 계셔요. 오 마이 갓. 각자 이제 각자 컨셉을 했네. 와, 너무 귀엽다. 이거 뭐야 이거? 멤버별로 이제 닮은 동물을 재치 있게 표현을 해주셨고요. 이 충복 씨의 캐릭터는 민서가 울고 있는 모습을 동윤이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창욱 씨는 이제 침대에 누워서 햄버거를 시키는 모습이고요. 나중에 흰둥이 팔다리 늘려서 협이 형. 세타고 있네. 아, 정말 너무 웃기다. 심쿵했어 진짜. 준호죠. 개죽이 웃음. 불까지. 렉스는 공룡을 표현했고요. 그림 그림을. 그래서 저희의 최강 보스인 황윤성 씨가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는. 귀엽다. 아, 근데 저 진심인데 이거 혹시 사진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배경화면 하고. 너무 귀엽다. 나도. 그러면 제가 동윤 씨 사무실로 팩스로 보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빠바. 빌런의 앨범에 사용된 이 레이어드를 잘 사용한 작품이고요. 트레일러 속 오브제나 민서의 주근깨, 협이 형의 머리 같은 걸 잘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QR코드까지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돼. 정말? 유튜브? 혹시 뮤직비디오? 정말? 진짜로? 오 마이 갓! 리얼? 잠시만요. 이 광고? 이거 프리미엄 아니니? 이거 보세요! 와! 드리핀의 홍보까지 센스가 돋보였다. 아, 나 소름 끼쳤어 방금. 진짜 신박하다. 아니 혹시 다들 미대생이시거나 네 분 분명히 있어. 화가신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있어. 진짜 있어. 이번 작품은 단체 2입니다. 빠바. 이거는 순정 만화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멤버별로 컨트롤 능력을 배경과 아우러지게 잘 조화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 작품에 준호의 흉터까지 있는 디테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흉터가 만지시면 안 돼요.
이게 또 비싼 작품이다. 오, 대박이다. 저는 이게 뭐 영화 포스터인 줄 알았어요. 단체 느낌이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순정 만화도 있고 되게 귀엽게 꾸며주신 것도 있고. 드리밍 분들이 컨셉이 또 다양하세요. 빨리 가고 싶어지고 이렇게 비행기 멀리 타고서 드리밍이라고 들었는데 네, 드리밍이에요. 드리밍. 근데 어깨 넓이도 다 디테일하게 달라요. 준호가 정말 넓다. 그쵸. 왜 점점 조금 느낌이 멀리 있잖아, 멀리. 네, 원근법. 저 정말 최고의 작품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그림은 단체 원입니다. 와, 이거 약간 청순하다. 다양한 브러쉬를 사용한 제품이고요. 이 멤버의 컬러 렌즈, 액세서리, 이게 잘 보시면 렌즈 색깔이 오묘하게 달라요. 약간 애니메이션의 제일 멋있는 캐릭터만 모아놓은 거야. 그쵸, 그쵸. 세계 각국의 빌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쵸. 약간 정상회담 같은 느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랑 하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마지막 작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우와. 그림의 컨셉은 바로 만화입니다. 멤버들이 앉는 사람도 있고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뭔가 만화 영화 포스터 같아요. 저 오른쪽 귀요미는 누군가요? 동윤이. 동윤이. 동윤이야. 어? 나 얘 아니야? 나 민선데? 아, 너야? 이거 준호 아니야? 준호는 여기 있는데. 동현씨! 혹시 부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라고 하기엔 너무 과분한 외모여가지고 너무 이쁘게 그러셔가지고. 아, 이렇게 생겼어. 착각했잖아요. 이렇게 생겼어. 진짜 제가 봤을 땐 이거 최소 일주일 걸렸을 거예요. 디테일이 엄청 많다. 이제 정말 이제 모든 작품을 다 봤는데요. 제 1회 고품격 예술회관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밑에 있으니까 차 한잔 하시고 잠깐 전 작품 다 매수하겠습니다. 아, 이미 예약이 다 완료했어요. 에어포트. 다들 오늘 저희 호텔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다 예약해놨으니까. 됐나요? 제가 작품이 하나가 마음에 들어서. 저도 인정. 왜냐면 땡큐. 저의 그 엘레강스한 손짓, 제가 또 손끝이 이쁘기 때문에 제 손끝. 여보세요? 뒤에 조용히 좀 시켜. 이 작품은 꼭 제 방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드리밍 짱. 안녕하세요. 진짜 많은 작품들이 있었잖아요. 진짜 너무 뭐랄까 사람마다. 죄송한데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네, 일단은 많은 그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다 각 개개인마다의 뭔가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른 거는 바로 제 사진입니다. 이 눈빛과 입술로 섹시함을 강조했지만 이 큐리함을 놓치지 않았다. 협의 큐티 섹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시고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정말 사용하신 분인 틀림 없습니다. 네. 제가 여기 뽀뽀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현직 탐정 추창욱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죠. 제가 드리핑 히어로즈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 그림. 일단 저의 보시면은 이 팔다리가 늘어난 흰둥이와 여유로운 표정, 그다음 윤성형이 듬직한 표정, 렉스의 장난꾸러기, 심지어 여기 빌보 드리핀 가보자고라고 돼 있는데 이 멘트 한마디 저는 넘어갔습니다. 저는 해요. 아, 민서의 그 할 그런 줄 알았는데 헬프였네요. 도와달라고. 역시 민서를 또 이렇게 얇게 가시처럼 그려준 이 그림이 전 정말 최고의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1등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쁘게 그려주셨어. 하이. 제가 작품을 다 보면서 정말 금손이 많다라고 느꼈는데 저는 너무 신경 쓰이게 킹 받으니까 자꾸 우쿨렐레 치지 말아주세요. 네. 뭐 사실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제가 바로 그 작품을 보여드리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왜 금손인지 왜 1등으로 뽑았는지. 죄송한데 그 저 뭐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제가 방을 울리지 말아주시래요. 너무 공감돼가지고. 네, 바로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요. 단체겠지? 개인 뽑은 사람 있을까요? 난 단체했거든요. 디테일 보이시나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실제로 제가 했던. 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생일이신 분 축하드려요. 네, 동윤이 생일 축하합니다. 네, 돌리시고 이 눈썹 결의 표현과 그리고 이 입술, 뭔가 촉촉한 입술, 콧대 음역, 그리고 제가 약간 살짝 삐뚠데 그 삐뚠 것까지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이게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1의 고품격 예술의 밤. 이제 결과를 저희가 투표를 했는데요. 전 이 작품을 보는 순간 완전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저희 드리핀을 캐릭터화 시킨 겁니다. 제가 방금 자세히 보면서 느낀 건데 여기 창욱이 형의 캐릭터에 콧구멍이 3개예요. 아 이게 콧구멍이 아니야. 코가 아니잖아 이거. 아 그러면 이제 코 수염이고. 옮기면 사진 한번 찍어주실래요? 아 하나 둘 셋. 저의 심장을 아주 완전 심쿵시킨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리밍 최고입니다. 네, 이 그림이 내 마음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를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의 그냥 사진과 똑같고요. 예. 네. 박지구 그래도 굉장히 잘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셨고, 여기 막내, 샤이, 스위치, 알렉스, 그리고 10월 28일 저희의 데뷔일. 네, 참 좋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드리밍 분들. 네. 네, 안녕.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10분씩 자기 때문에 마음의 양식을 쌓느라고. 네, 이렇게 다양한. 무식지 아주머니. 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싶고. 저는 일단 작품을 항상 감상을 하는데 이제 드리밍 분들의 작품을 보면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리가 좀 위험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뽑은 그림은 이 춤보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 눈물 중이 죄송합니다. 제가 교양이지 못했네. 알렉스를 공룡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협이 형도 선글라스를 이렇게 꼈지만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일단 이 곰돌이 같은 거는 춤 이 허벅지가 그림체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림체예요. 컬러 가방에 있어요. 컬러 선택이랑 곡선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곡선을 좀 쓰셨는데 제가 약간 터치하는 피드백을 해드리자면 아 그게 아니죠. 너무 귀엽게 잘 그리셨어요. 진짜 뭘까요? 정말 여기서 내 털 잘 보이네. 다음에 또 솔직히 저는 제가 MC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양심이 없네. 최고의 MC였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도 저 민서가 MC를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보기엔 아 절대 진정해. 나 민서 좋아해. 그럼 저희는 품격 있게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예. 혹시 잠깐 물 한 잔만 먹을 수 있을까요? 네, 그냥 마무리하시라니. 마무리하겠습니다. 3, 2, 1. 스위치오라! 네, 저희가 이제 금손 드리밍 대회를 다 마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옛날에 이런 콘텐츠를 찍었었는데 이런 그림도 있고 약간 저희가 드리핀이 눈이 다 이쁘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만 이쁘게 해주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런 것까지 정말 엄청 멋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민서랑 동윤이가 이렇게 좀 멋지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윤성이 형을 또 엄청 귀엽게 그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운동회 했을 때 그리고 뭔가 협이 형의 이런 갈매기들을 잘 표현해 줬어요. 이거는 저희가 쇼케이스 날 마케팅 분들께서 해주신 케이크를 잘 표현해 주셨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건 무슨 착장이지? 아 저희가 이거 라디오 갔을 때 이번 착장도 해주셨고요. 이건 윤성이 형 자켓. 이거는 또 자켓 일상. 마지막으로 뭔가 이런 붓으로 한 것 같은데 준호가 엄청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이것도 정말 멋있게 잘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드리밍 이제 금손 대회를 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그림을 다 잘 그려주셔가지고 엄청 놀랐어요. 저는 저의 생각보다 거의 2,000배 뛰어나게 그림을 그려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했고 엄청 재밌는 추억 만든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이런 거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민서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